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도만산에 즐거운 성행하십시오. 폭포가 너무 좋습니다. 708입니다. 계곡이 멋있습니다. 예, 도만산 계곡물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팬입니다. 아, 도만산들이 너무 높습니다. 또 멋지게 하시네. 예, 도만산에 왔습니다. 입장 됩니다. 수룡입니다.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물이 많이 나, 물고기 너무. 물고기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고요. 네, 좋아요. 한친구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님, 반가반가. 남았다. 아, 계곡이 죽여줍니다. 중간중간 알탕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까지. 물도 너무 좋고요. 네, 올라오는 이. 길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지금까지 딸랑이였습니다. 아, 저 깔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첫 산행. 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 한 4년 만에 다시 산출 참석한 것 같은데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계속 좋은 산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맹이였습니다. 아, 도만산에 왔는데 날씨는 진짜 더운데 산은 진짜 시원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계곡도 완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도루미였습니다. 오랜만에 산행 너무 즐겁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부기 대장입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 안녕하십니까. 설계입니다.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요 경남 지역에 도만산 오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재밌네요. 너무 좋아요. 굿. 어디로 오셨는지요? 도만산 왔습니다. 가세요. 예. 9시 32분 돌타 왔습니다. 돌탑 9시 32분 뭡니까? 멍칩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도만 폭포가 도만산에 있는 도만 폭포입니다. 우리는 잠시 올라가서 위에서 식사를 할 겁니다. 끝내죠? 지금까지 도만산에서 캠이었습니다. 여기는 도만산 폭포입니다. 조용히 빠져주세요. 도만산이요. 지금 여기 현재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산인데. 자, 아주 멋져버리. 멋집니다. 네. 오늘 어디 왔습니까? 도만 폭포에 왔습니다. 아, 물 좋죠? 아, 너무 멋집니다. 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거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아, 너무 멋집니다. 그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름엔 폭포가 최고야! 수진님? 예. 오늘 어디 오셨습니까? 도만산요. 도만산? 네. 폭포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근데 왜 맥주를 들고 있죠? 배고파서요. 맥주가 초식입니다.
맥주는 그 앞으로 화이트 맥주를 사 먹으세요. 예. 얼른 봅시다. 네. 이제 도장 한번 찍어야지. 자. 나 잘생겼습니까? 예. 수진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구만산 저 계곡 그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보니까 진짜 아름답네요. 예. 일단 깔치였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고요. 앞으로 좀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체력을 좀.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나이 어떻게 되세요? 35이요. 35? 예. 제가 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예. 있어야지. 예. 잘하셨어요. 점심 먹으러 가세요. 식당 나간 꾸만 폭포를 지나서 계속 고바입니다.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회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이쁘죠? 순호입니다. 어디를 가시는지요? 꾸만산에 왔는데 정말 좋네요. 됐습니까? 산은 다 좋아요. 아, 정말 좋습니다. 최고. 반갑습니다. 네, 시원한 계곡에서 점심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좋네요. 지금까지 구만산에서 딸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 구만산 왔는데 여러분은 자연의 신비를 보고 계십니다. 얼굴에 신비를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밑에 좀 계곡이 있는데 아주 그 보색돼가지고 참 예쁩니다. 여기는 구만산입니다. 시원합니다. 산으로 오십시오. 멋집니다. 계곡에서 점심 먹고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만산에서 마스카였습니다. 파타고니아님 항상 가야 된다. 하야, 잠시 하였습니다. 잠시 제 랄라이. 힘듭니다. 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야, 빵으로 왔어. 저희 출발! 수납산 잠돌입니다. 지금 선두가 1시 42분입니다. 어디 왔어요, 지금? 여기 옥산 삼거리입니다, 지금. 지금. 자, 여러분, 산으로 지나가. 사랑과 젊음을 위하여! 아주 맛있는데요. 여기 저등집을 시원하고 깨끗하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계곡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 뒤풀이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구만산에 왔는데요. 올라가는 길은 좀 힘들었는데 내려오는 길은 즐겁고 참 좋았어요. 이상...